있고. 애튜브, 애튜브 꽂기 전이라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오늘 수술을 아까 좀 전에 끝냈는데 우리 전공 선생님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끝내자마자 비슷한 환자분이 또 응급실에 오셨다고 하여 지금 다시 또 응급실을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바로 응급실입니다. 응급실인데 우리 전공 선생님 여기 계시네요. 일단 가서 환자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언니 보세요. 어떻게 수술이 끝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왔어요. 이번에 이제 다음 내년 되면 하려고 해서 CA도 나가고 체스트를 좀 찍도록 할게요. 날씨가 먹고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야식! 요즘 왜 이렇게 환자들이 문제가 돼서 찾아오는 것 같으시죠? 교수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교수님을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어딘가 나에게 네, 응급으로 터지는 사람들은 하는데 교수님한테 가라고 어디서 소문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지금 소문낸 건가요? 밤에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은 한인자 선생님이 잘 봐준다고? 왜 우리 당직표를 직접 내려와서 봐주신다고? 지금 시간은 정확히 밤 12시입니다. 안 좋은 환자가 와서 수술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려야죠. 그러려고 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층이 성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람인 거 틀릴 뻔한. 자, 들어가면 남자는 오른쪽. 자르실 옷들이 있습니다. 옷을 챙기고 옷을 갈아입고 볼게요. 자, 이제 술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쓰고. 아, 어디지? 여긴가? 네, 그래서 수술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새벽 3시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상한 모습이 되었네요. 이 모자는 오래 쓰면 눌리는 게 문제예요. 씻고 보도록 할게요. 집에는 못 가고 교수동에 가서 자야죠. 저희 방에 침대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올해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이고, 다행히 아까 환자분은 잘 회복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히 합니다. 오늘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수고를 같이 해주셔서 전공의 선생님들, 당직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마취과 선생님들, 마취과 간호사 선생님들 등등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또 환자분 한 분을 살렸습니다. 다들 조용하네요. 고요합니다. 조용한. 오, 참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각 저희가 레지던트를 끝내고 나올 때 사진들이 있어요. 어디 있더라. 오, 여기 있다. 보시면 여기 바로 잘생긴 그가 가운데 있습니다. 가만 있어 보자. 여기 낯익은 얼굴이 있네. 바로 이분. 오, 아버님이십니다.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라도 뵙네요. 아버님 건강하시죠? 잘 못 찾아뵙는데
나중에 언젠가 이 벽면이 모든 졸업생들의 매해 연도로 차이게 될 것 같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몇 시라 그랬지 제가? 아까 3시가 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룸메이트가 있어요. 이럴 줄 몰랐는데. 아 이거 지금 수술이 이제 끝나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룸메이트가 안 간지 몰랐어요. 황글 교수가 어? 이 시간에도 새벽 3시 반에도 집에 가지 않고. 아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네요 진짜. 소아일과의 미래는 이런 건가요? 아무튼 와 아무튼 존경의 표현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멋지십니다. 자 여러분들 힘이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내일 또 하루를 화이팅 하도록 할게요. 화이팅! 초마장수 소세지가 잘못 뜯어졌어요. 이게 뭐가 있지? 밀면 안 되나? 맛있네요.